찬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솔짝 새는 그렇게 우러나다. 향토문학을 꿈꾸는 남해문학회에서 제29회 화전문학제 및 남해문학제 20주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해문학회 김종도 고문님께서 남해문학 연역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도 고문님. 남해문학회 연역 및 회원들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문학회는 1983년 4월 23일 창립된 후 오늘까지 34년여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1대부터 6대까지는 돌아가신 문신수 교장선생님이 회장을 하셨고 7대부터 11대까지는 지금 현장에 지금 계십니다만 이상범 고모님께서 회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또 12대부터 14대까지는 돌아가신 강철도 회장님에 이어서 15대 그러니까 2013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 15대부터 문준홍 회장님이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해 문학을 20번째 발간하였고 한글날 기념 초중고등학교 글짓기대 및 글씨야전 이충무공 노량해전 성첩제 및 글짓기대 문학의 밤 행사 및 제29회 화전문학제 등 주관하면서 남해 문학의 저변 확대와 이상을 높여왔습니다. 예, 그 벌써 20집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은서 몇 학년이고 제가 딱 이 무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1974년입니다. 그때 교감 선배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만 네가 성인문신께 글을 한번 지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학에 있을 때마다 저보고 글짓기를 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문신수 그때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20집까지 이런 이 남해 문학계를 창립을 하셨죠. 이상범 고문님, 김종도 고문님. 그리고 이제 세월이 20수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왔죠. 그리고 제가 이 문학계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회장은 우리 조원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집을 하면서 저희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내부를 다져보자. 문학회란 게 남해 지역에서의 첫박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있는 소수라면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 칭찬하자 한 가지 의미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적어도 우리의 현적들이 남해에 이렇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저희들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해에서 우리들이 남긴 흔적 중에 하나가 잔잔하고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학생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를 같이 섞이는 모양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따로 내빈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빈들이 여기 앞에 서서 우리 주인공인 학생들이 뒤에 배치되면 그때부터 우열을 가리고 정작 중요한지 뭔지 모르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빈을 따로 초청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우리가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의 자리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도 당연한 거죠. 그게 저희들 20년 동안의 변화한 모습이고 저희들의 자랑입니다. 그 2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문학회를 위해서 그리고 남해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학생들이 남해 문학회를 맡아서 남해가 더 풍성한 그런 땅으로 변화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남의 일출 김현근. 문동이 트는 시간 번가 다시 흑배대의 강보를 구한다. 하늘 가랑에 은근히 터진 양수 바다는 잠시 푸른 강보 위에 갓 태어난 아이 하나 올려놓고 첫 밭길질 하정 가득 퍼진다. 세종도 이마를 짚고 얼떡머리를 드는 산의 아이 평생 생각이 많아 주름살 한번 펴지 못한 미조리 앞바다 싱싱한 큰빛 울음을 풀어놓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순신. 인생이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삶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나니 사람으로 한번 죽는 것은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건만은 오직 그대의 죽음에 마음 아픈 까닭은 나라가 복이 없어 섬 오랑께 쳐들어와 영남의 여러 성 바람 앞에 무너지고 몰아치는 그들 앞에 어디고 거침없어 우리 서울 하루 저녁 적의 속을 되었도다. 예, 충무공 이수신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네 번의 싸움을 하면서 부산포회전에서 정말 아끼던 장수 정운이란 장수를 잃습니다. 그것이 슬퍼서 전라자수영인 여수로 돌아가서 쓴 시라고 합니다. 저는 남해중학교 2학년 고현탁입니다. 오디예장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못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정류장 햇바람은 불어오고 한산에 아이 셋을 내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옷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 그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하나 그 위의 잠. 노래 이재우.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만져지는 모래 이 모래는 누구를 닮았을까 까끌까끌 거리는 걸 보니 꼭 우리 아빠 손 같다. 힘들게 일하셔서 손이 까끌까끌 거리는 우리 아빠.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오. 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준비했지만 저 어머님은 전관적 속에서 그 다음은 남해문학회 이시영 회장님 회원님과 그 학생이 같이 시낭송 해드리겠습니다. 박열이라는 친구가 쓴 시가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가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서이다. 자, 저는 그 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에 저 민족 시인으로서 그 지조를 지키지 않았던 그 시인 두 사람을 늘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해고등학교 2학년 박소담 학생이 윤동주의 서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별명이 근래라는 중인데 그분이 아마 돌아가신 지는 좀 되실 거예요. 한 뭐 2, 30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철기 선생님은 잘 아시길래 그분이 그게 인생을 논하며 쓴 시가 파다 생각이 나서 했는데 뭐 앞뒤가 잘 안 맞아도 좀 들어줍시다. 온 곳도 모르는 이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것도 멍텅구리. 100년도 다 못 살 이 인간이 처음 맞는 죽지를 않을 것처럼 준비를 하는구나. 그것도 멍텅구리. 모든 걸 다 안다는 세계의 학자들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 그것도 멍텅구리. 막 가운데 뭐 시지를 하나 빠졌는데 그걸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석에서 예, 학생들의 그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예, 초등부 최우수 남해초등학교 4학년 류건우. 중등부 최우수 남해중학교 2학년 오윤규. 고등부 최우수 남해고등학교 2학년 정민주. 차려 백내. 상장 남해초등학교 4학년 조원서. 우수 이동초등학교 6학년 이희빈. 우수 남해중학교 2학년 고현탁. 우수 남해중학교 2학년 조주영. 고등부 우수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김건우. 남해고등학교 2학년 박소담. 땡네. 남해초등학교 4학년 정태인. 장녀 남해초등학교 4학년 문아현. 상장 장녀 이동초등학교 4학년 이재우. 상장 장녀 남해초등학교 6학년 손윤지. 차렷 경례. 장녀 남해중학교 1학년 백영현. 상장 장녀 남해중학교 1학년 이경민. 축하합니다. 경례 축하합니다. 장녀 남해고등학교 1학년 신무경. 상장 장녀 남해고등학교 2학년 김도연. 장녀 남해고등학교 2학년 임유빈. 장녀 남해고등학교 2학년 이한을. 축하합니다. 남해고등학교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네. 최우수 작품입니다. 오늘은 날이 용수 남해초등학교 4학년
유관우 우리 학교 구름다리에 불이 샌다. 구름다리에서 불이 찬다. 구름다리에 홍수 난다. 5학년 4반이 모였다. 술에 바퀴를 들고 간다. 선생님은 지휘관, 5학년 형, 누나들은 군대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술래바퀴를 들고 간다. 이 녀석들, 어서 돌아가거라. 선생님 앞에서 우린 골칫덩어리가 된다. 물장난하려는 게 아닌데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은 부산의 초등학교 2학년 4반 류선우입니다. 어머니, 남해중학교 오윤규. 세월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주름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고등살, 절 위해 희생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날 때도 고생하시고 기르며 고생하시고 인생의 절반을 저에게 쓰시고도 어떻게 남은 인생 저에게 쓰시렵니까? 어느 날 제 머리가 하늘에 닿는 날 제 인생 절반을 어머니께 쓰려 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저를 기다려 주세요. 하교 남해고등학교 정민주. 하루의 정점으로 들어가는 길, 더럽혀진 안경 속에서 가로등 불빛은 젖은 종이의 먹물처럼 피어있다. 꽂힌 이어폰 속에 자정의 중심으로 사무쳐 온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내 마음을 울리고 불러오는 바람이 길동무가 된다. 차가운 문고리가 내 손에 닿을 때 자정의 중심에서 빠져나온다. 네, 네, 축하합니다. 예. 좋은 시집을 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엄마 차려. 엄마 여 가운데로. 엄마 가운데로. 정말 제 친구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오늘. 차려. 냉내. 아저 이리 와. 좋아. 괜찮아. 자, 찍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활짝 웃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맞네. 하나, 둘. 다시.